롯데 자이언츠 스프링 캠프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상동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캡틴 전준우 선수 그리고 새로 합류한 이학주 선수, 상무 제수를 노리고 있는 나승엽 선수 인터뷰를 했고요. 롯데의 2022 시즌 핫 이슈들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전준우 선수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최다 안타 타이틀에 타격 2위에 빛난 해자 FA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캡틴, 네. 캡틴 전 전준우 네. 선수.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멋있습니다. 빵모자, 예. 네. 비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예. 아니, 상동 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오늘 좀 날이 좀 쌀쌀한데, 그죠? 네, 환경은 좋은데, 네. 날씨가 조금 요 근래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네,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스케줄인데, 아직까지 조금 쌀쌀하네요. 아, 이게 캡틴들이 좀, 롯데는 징크스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년 연속 주장이 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뭐, 그 전에, 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다른 선배님들도 잘했었습니다. 잘했었는데 또 유독 두 친구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잘 넘어갔네요 저는. 지금 FA 몇 년 차죠 올해가? 3년 되나요 이제? 네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FA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역대급 해자라는 게 이게 뭐 본인 좀 속상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지나. 네 괜찮습니다. 잊어야지. 그죠? 네, 굳이 뭐 지금 와서 다시 이야기한다 해서 네. 롯데 팬들께서 뭐 FA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 전준우 주장을 참 많이 좀 성원을 하고 그렇게 좀 하셨는데 골든글로브 좀 아쉬웠어요, 그죠? 예, 조금 솔직히 받고 싶었는데 네. 예, 조금 아쉽게도 못 미쳤습니다. 예. 약간 그죠? 예, 예, 약간 워낙 다른 네. 선수들도 잘했기 때문에 예. 누가 받아도 좀 뭐 어색하지 않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아시죠? 저는 전준우 선수 찍었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거 네. 찍었습니다. 그건 제가 증거 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남겨놨고. 올해 롯데 몇입니까? 저요? 일단은 5강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강 무조건? 예, 네, 뭐 5강을 가야지만 네. 뭐 준플레이도 올라가고 플레이오프 올라가고 한국시리즈 가기 때문에 일단은 5강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달라진 게요? 약간 좀 지난해하고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보면 좀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해와 다르다. 근데 지난해 많이 달라진 게 없고 투수들이 네. 지난해 조금 경험도 많이 쌓였고 네네. 젊은 투수들이 좀 중간이나 선발이나 조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더 올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파이팅 있게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이학주 선수 합류를 했습니다. 그죠? 네. 혹시 뭐 좀 대화를 좀 나눠보셨어요? 네, 뭐 운동 시간에도 이야기를 네. 해보고 네. 네.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네, 아직까지 조가 달라서 네, 그렇게 많이 뭐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주장 또는 선배로서 뭐 이렇게 충고라기보다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신 거는 아직은 없으시다. 네, 근데 언론에서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학주한테 쏠려서 네. 네. 조금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부담 되겠죠. 네. 근데 잘할 겁니다. 선수를 믿고 기다려봐야지. 또 이전에 뭐 해왔던 거는 또 지나간 거니까 네네. 또 새로운 팀이 왔으니까 또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한해 파이팅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학주 선수는 팀 적응뿐만 아니라 생활 적응도 일단 어느 정도 마쳤다고 그러는데 야구장 근처에 집을 구했다고 그러네요. 아, 우선은 월세로 거처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쏠려있는 불편한 시선들을 다 안다. 예, 행동으로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학주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롯데 훈련 지금 며칠 됐죠? 지금 이제 두 번째 턴 이제 한 7일 정도, 6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네. 이 유니폼이 유니폼은 처음 받았을 때부터 마음에 든다 생각했었고요. 네. 천천히 녹아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사는요? 집은? 이사했습니다. 이사? 네. 어떻게 뭐 전세 구하신 거예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연봉 계약하셨더군요. 동결. 네.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연봉보다는 사실 더 제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연봉은 좀 신경 쓰지 않고 만족하다고 하면 만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행동이나 실력들로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성실하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야구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는 게 좀 부담스럽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네. 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조심스럽고 나는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시선들이 될까라고 되돌아보면 네. 뭐 제가 했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에 왔을 때는 더 네. 이제 더 천천히 녹아들며 선수들의 이제 존중을 하면서 더 이렇게 좋게 분위기를 이렇게 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안 바뀔 거다. 이학주 선수 안 바뀔 거다. 사람 뭐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뭐 악담 같은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어떤 좀 각오를 좀 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네,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안 네. 바뀌겠다. 근데 제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며 네. 이제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네. 그런 거에서 다 비춰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런 단점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행동하면은 네.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또 어려운 수비는 잘하는데 쉬운 수비를 실수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본인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네. 그것도 네. 그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할 때 지금도 연습을 할 때 네. 기본기에 더 충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비 파트에서도 이제 코치님께서도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포커스에 맞춰서 당연히 화려한 수비보다는 당연히 기본 제 투수들이 마음 놓고 던질 수 있는 수비수가 더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집중해서 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올의 메디 할까요? 메디 할 것 같습니까?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요. 제가 잘해요. 알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죠. 이학주 선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승엽 선수는 지난해 활약에 대해 본인에게 20점을 줬습니다. 100점 만점에 20점. 4월에 상무 원서를 재차 낸다고 하는데 합격한다고 하면 6월이나 7월 중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나승엽 선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1년 만에 제가 캠프 다시 왔는데 네. 그때 이제 인터뷰하고 네. 어떻습니까? 이제 시즌 보내고 나니까. 그 전 캠프 때는 제 완전 신인에서 처음 합류해가지고 네. 좀 많이 좀 어렵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1년을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캠프를 맞이했으니까 좀 한결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지난해 기대에 못 미쳤다 그죠? 네, 본인 네, 생각할 때 네. 점수를 준다면 20점인데 20점? 100점 만점에 20점? 그, 네, 그 20점도 딱 경험 점수인 것 같습니다. 경험 딱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확실히 좀 지금 몸이 좀 불었죠? 네. 체중이 얼마나 좀 늘었어요? 네. 원래는 81kg였는데 네. 지금은 84, 5kg 나오고 있습니다. 85kg? 네. 스윙이 이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 다른 거 좀 많이 칭찬할 게 없어서 스윙만 이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 후배들도 이제 좀 들어오고 했는데 그죠? 네. 네. 이제는 뭐 또 후배가 생긴 거잖아요. 네. 본인 더 좀 잘해야 되고 본인은 또 주전 경쟁을 또 해야 될 거고.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출전 경기 수를 좀 더 많이 좀 늘릴 수 있을까요? 일단 완전 제 하기 나름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일단 4월에 네. 그 상무를 일단 지원서를 넣어보고 이게 못 붙은다면은 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에? 네. 지난해는 예, 지난해는 왜 안 된 겁니까? 점수가 조금 딸려가지고 미달돼가지고. 어떤 점수가 미달된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게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관여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올해 또 4월에 다시 한번 또 원서를 내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참 본인한테 그냥 중요한 시즌이 되겠네요. 네, 되게 중요한 시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나승엽 선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동 야구장입니다. 여기까지 딱. 네. 출입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야구 커뮤니티에 이야기가 돌았던 롯데자이언츠 한동희 선수, NC 다이노스 송병기 선수 트레이드 썰이 있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두 선수 쓸 뭐 트레이드 이야기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전혀 근거 없는 트레이드 쓸도 많습니다. 롯데 구단의 뭐 고위 관계자 또 운영 파트의 복수 관계자들 터무니없다. 그냥 전혀 거론조차 된 적이 없는 트레이드 낭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진짜 최근 들어서 트레이드 문의가 많은 선수가 있다. 그게 누군가? 바로 김민수 선수. 네, 김민수 선수 트레이드 문의가 많다 그래요. 타 구단에서도 여러 구단에서 트레이드 타진이 좀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많다 그러는데 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 관심도 높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학주 선수가 들어오면서 배승근, 김민수 선수 외에도 지금 뭐 벌써 유격수 자리를 놓고 공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출 뒤에 테스트로 입단한 박승욱 선수도 유격수 자리를 놓고 한번 경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그럽니다. 김민수 선수 외에도 이승헌 그리고 김준욱 선수 등 롯데 투수 유망주들 뭐 이 선수들을 롯데가 뭐 그리 쉽게 절대 내어줄 리가 없지만 하여튼 이 선수들에 대한 문의 또한 시즌 중에 뭐 끊임없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롯데는 당연히 좀 선을 그었고 다른 팀들도 롯데의 젊은 유망주 투수진은 굉장히 좀 유심히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롯데 5선발이 누굴까요? 지금 5선발 지금 경쟁 중이죠. 5선발을 놓고 이승헌 선수, 김진욱 선수, 서준현 선수가 지금 준비 중인데 김진욱 선수는 무조건 올해는 선발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5선발 경쟁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탈락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2군에서 선발로 대신을 돌다가 다시 1군 재진입을 준비를 한다고 하고 김준욱 선수는 그냥 무조건 선발 자원 이렇게 분류가 된 상태입니다. 스트존이 올해 넓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넓어진다 그러면 가장 이득을 볼 만한 선수 누군가? 롯데 프런트는 김준욱 선수를 딱 꼽고 있습니다. 또 뭐 김준욱 선수 외에도 진명호 선수, 문경찬 선수도 넓어지는 스트존의 좀 수혜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문경찬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최준용 선수 있죠. 네. 신인왕 2위. 네. 최준용 선수 리그 정상급 지금 뭐 세든맨의 그런 부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본인은 뭐 장기적으로 향후 미래는 선발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에이스 연건으로서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롯데 코칭 스태프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최준용 선수의 선발 전환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내부 논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올해도 한번 선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내부 논의를 조금 해본 것이 맞습니다. 최준용 선수처럼 최고 구위를 가진 선수를 궁극적으로 선발에 쓰는 것이 팀의 전력 운용 방안에 있어서 그 맞는 거다. 그쪽과 그러한 의견과 중간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를 선발로 돌리게 되면 무조건 또 좋다는 법은 없다. 그럼 또 상수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상수 하나를 잃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세든맨이 최고 세든맨이 나가면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 그래서 선발 전환 카드를 고민을 했는데 선발 전환이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도 쉽지는 않고 쉽게 결정이 날 수도 없는데 가능성은 지금 반반이지만은 새로운 투수 코치는 선발 전환을 오히려 조금 찬성하는 편이지만 서튼 감독은 올해의 선발 전환에는 좀 회의적이라고 그러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최준열 선수가 어깨 재활을 해서 부상 우려도 조금 있었고 대신에 올해 2022년이 아니라 2내년 2023년에는 무조건 선발로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최준용 선수를. 네. 롯데 야구가 좀 많이 좀 바뀐다 그러는데 짜임새 있는 팀으로 변하기 위해서 지금 롯데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뭐 지난해에도 사실 이제 안타 3개 쳐야지 1점을 얻고 상대에게는 안타 2개만에 바로 1실점하고 수비가 조금 허술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반대로 하겠다는 거죠. 수비 강화하고 베이스 러닝 주루 플레이도 강화하고 지금 롯데가 스프링 캠프에서 특별 타격, 특별 수비에 더해서 지금 특별 주루 연습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번트도 상황별로 준비를 많이 하는 중이라 그러는데 훈련량이 꽤 늘었어요. 롯데 캠프가. 예. 레리 스튼 감독도 뭐 이런 좀 디테일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어서 스파키맨 선수는 격리가 끝나서 어제죠. 8일 사직구장에서 처음으로 캐치볼을 했다 그럽니다. 뭐 몸 상태 상당히 좋고 지켜봤던 롯데 관계자들이 상당히 만족을 했다 그러네요. 부산 신구장 짓는다고는 하는데 지금 뭐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좀 체크를 했는데
결국은 좀 부산시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직구장 리모델링은 네. 홈플레이트 뒤로 밀고 펜스 6m로 높이고 3월 1일 안에 끝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탈바꿈을 하죠. 2025년 3년 후에 부산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 아시아도 주경기장 야구장 그것도 위쪽 있죠. 거기를 부산 전국체전에 써야 된다 그래요. 네. 육상 트랙이 있는 지금 운동장이 거기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체전이 끝나면 그곳을 변경을 해서 롯데 임시 홈구장으로 쓰고 사직구장은 이제 허물고 신구장을 짓는 방안을 협의를 했다 그럽니다. 부산시하고 롯데 뭐 관계자들도 협의를 했는데 뭐 부산시가 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래도 뭐 아예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상 뭔가 좀 더디죠. 신구장의 용역 조사가 들어갈 예정인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가 부산시의 진짜 의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스포츠 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구단은 야구장 시설을 소유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매번 이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탁 꼬꾸라지고 망가지고 그거 많이 봐왔거든요. 야구 팬들 그거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어야 짓는 거다. 선거철만 앞두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시장만 바뀌면 이런 양이 맨날 나오는 건데 너무 좀 많이 좀 속았기 때문에 네, 부산시도 이번은 정말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